가로등 불빛 아래 곤충 수백 마리가 날아다닙니다. 상점 간판에도 같은 곤충이 무리지어 있습니다. 수십 마리에서 수백 마리씩 발견되면서 시민들은 놀라거나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어시만 되면 저희 가게 밖에 유리문에 까맣게 달라들어서 지나간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낄 정도예요. 11시나 되면 조명 일부를 꺼버려요. 워낙 달라드니까. 이들 곤충은 중국에서 서식하는 갈색 날개 매미충으로 미간을 해치고 나무의 수분을 빨아먹거나 배설물로 피해를 주는 외래의 충입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0년 처음 발견됐습니다. 폭염 속에 갈색 날개 매미충의 개체수가 급증하면서 퇴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올해가 더 덥잖아요. 많아졌다고 이렇게 민원인분들 3차에 걸쳐서 방제한 거 말고는 지금 방법을 좀 못해서. 광주 남구청 한 곳에서 방역을 위해 올해 사용한 방제 약제만 116톤이 넘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전문가들은 성충이 되기 전인 5월 하순에 방제를 시작해야 개체수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약충이 80%가 부화되는 5월 25일경부터 한 2, 3일간에 집중적으로 방제해 주는 것이 이 해충을 방제하는 데 가장 효율적이고, 성충은 날개가 있기 때문에 방제를 해도 다시 재유입되고 해서 방제 효과가 굉장히 좀 낮다라고. 국내에서 발견된 지 8년, 최근 들어 계속되는 폭염 속에 갈색 날개 매미충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KBC 전현우입니다.